안녕하세요. 네, 평촌 서울 라오병원에서 척추 진료를 하고 있는 오규현 원장입니다. 이제 만성 요통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해요. 허리가 안 좋은 문제들이 있어서 통증이 이제 지속적으로 만성적으로 이제 계속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. 보통 이제 만성 요통이라고 하면 몇 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통증이 이제 있는 경우에 이제 만성 요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치료가 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제 관리한다는 개념을 이제 접근을 좀 해야 돼요. 그래서 물론 이제 만성 요통이 쭉 있다가 이제 갑자기 급성으로 확좀더 나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급성으로 이렇게 나빠진 것들은 좀 빨리 좀 좋아지게 해줄 수 있습니다만 그 베이스로 쭉 깔고 가는 그런 통증은 계속 어느 정도는 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약도 이제 그냥 흔하게 쓰는 그런 소염제나 근육이완제 이런 것들로 이제 좀 부족한 경우들도 많고, 그래서 직접 이제 뇌에 작용하는 그런 이제 신경 흥분성을 좀 가라앉혀주는 그런 약들을 이제 쓰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. 그리고 이제 만성 요통이 우울증이랑도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게 아프기 때문에 또 우울해지고 또 우울하기 때문에 또더 아프고 이렇게 이제 계속 악순환이 이렇게 이제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런 뭔가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우울증 치료를 이제 같이 하면 허리 통증도 같이 좀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고요. 그리고 그런 것들 사실 만성 요통은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. 이제 안 아프신 정도에서 아픈 걸뭐 참고 운동하거나 이러는 것들은 오히려 좀더안 좋을 수 있어요. 근데 안 아프신 상태 정도에서 걷는 운동이 사실 제일 좋습니다. 만성 요통에는 걷는 운동이 제일 좋고,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시고 우울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 우울감이 있으신 분들은 뭐 우울증에 대한 치료도 이제 같이 하시고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항상 옆에서 이제 가족분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.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